술래잡기 해보셨습니까? 술래잡기는 가위바위보 또는 제비뽑기로 술래를 정해서 그 술래가 다른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놀이인데요. 술래에게 몸을 터치당하게 되면 그 터치당한 사람이 새로운 술래가 되어서 또다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방식의 놀이입니다.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술래에게 안 잡히기 위하여 술래가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요리조리 도망다니는데요. 만약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면, 하필이면 도망친 곳이 막다른 골목이라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술래 앞에 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심히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만 쫓아오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는 달리기를 못하기 때문에 술래가 되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술래에게 빌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몹시 당황스럽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는데요. 만약에 술래잡기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상황이라면, 흉기를 든 괴한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실제로 막다른 골목을 만난 상황이라면, 도주할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피해 다니시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와 같이 심리 상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2장 2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잃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사람들만 막다른 골목에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물처럼 녹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이겨버리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손쉽게 이겨놓고선 그보다 훨씬 더 약체인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그 전투에서는 지금 어이없이 대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게끔 붙들어 주셨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셨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인 아간이 도둑질했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고작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끔 놔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막다른 골목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안 가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이미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였습니다. 그 말은 네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들의 편인지 소속을 밝혀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런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였습니다. 뭘까요? 뭔가 여호수아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사람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초간단한 질문은요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뭘까요? 어느 편이냐고 물어보면 어느 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여호수아의 편에서는 답답한 대화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는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분명히 아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니네 편도 쟤네 편도 아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기대했던 대답은 나는 너희 편이야 라는 대답이었겠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요 니네 편도 쟤네 편도 누구 편도 아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은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역사를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며 현재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고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칼은 결코 그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칼이십니다. 아무리 선민사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칼에서는 공의로운 칼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를 지어도 봐주고 누구는 눈감아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그것도 영원하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요 바로 나와 함께하며 거룩해지며 그리고 내 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 절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가 있으면요, 네 편, 내 편으로밖에 분리가 안 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입니다. 적의 편입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착각입니다. 신앙인은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인은 내 편, 네 편하며 자기의 의로 편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요, 내 편, 네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신앙인은 자기 의로 내 편 네 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롭다 함을 입을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뿐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로마서 3장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 로마서 1, 2, 3장에 걸쳐서 죄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의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공적을 높게 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핍박에 맞서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다했습니까? 근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자격 없는 죄인인데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막다른 골목에서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드랑 메사가 아벳느고를 불뭇불에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옷의 탄내조차 하나도 안 나게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온전히 보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만히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안 가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더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출애굽할 때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더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됐었거든요. 거기는 길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은 탈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쪽에는 산이 있고 다른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서는 바로 그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냐고요? 바로 예비하신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운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마음이 물처럼 녹고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보이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아니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마음이 물처럼 녹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고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캄캄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주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어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야 주님께서 일하시며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지난달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 학식, 재력, 명예 모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의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열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막다른 골목일지 몰라도 주님께는 결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막다른 골목이 아닌 장애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를 묵상하게 되고요. 그 문제가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주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길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편이 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체험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누리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헤치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길이 보여서 빠져나오게 됐다.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물로, 경험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짐하시고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면, 우리가 주님 편이 되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물처럼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요, 주님은 죄 지은 사람 편에 서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하며 외면하며 뒤로 미루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 문턱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지는 홍해를 바다 위를 걷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며 이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종종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이 막다른 골목과 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다른 골목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구원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맛보며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가 큰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며 주님을 크게 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